하나님 말말씀도습니다전 14장 19절에서 28절 하도니다장말씀하도행전 <laughs>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도록니다전 14장 19절에서 28절 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1 4 1 9 2 8 말씀을 교독하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게, 어, 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를,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반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부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평안.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어,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원한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늘 또 영원한 길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여문을 축원합니다.

어, 적응하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 쉽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자기는 교회 와서 아, 내가 어, 이런저런 주변의 여러 것들을 챙기기보다도 내 자신이 복음의 가치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 가러주우리관한의 자신의 가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개인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가치를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했다고 해요. 그데 <목소리>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복음의, 집중의 가치에, 복음의 가치에 집중했는데 주변의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봤다고 해요. 쓰이타 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이의 주변의 것들에 바어요 근데 그 주변의 것을 올바로 챙기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是我们 진정한 복음의 가치에도 집중하지 못함을 보게 돼요. 아, 예이의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가치 집중하게 될때 주변의 모든 것들도 회복되는 증거의 역게될 것입니다. 보회 성경적인 다방 운동을 하면 초창기에 교회를 옮겨 온 분들이 좀 있었어요. 刚开始我们教会做马可楼圣经传道运动的时候，有很多人离开教会. 나름대로 평생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들을 떠나서 교회를 옮겨서 온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교회를 그런데 그분들이 왜 교회를 옮겼느냐?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진 겁니다那么하然还有很多人回来为什么呢因为他们明白福音的价值所以就必须要听这个福 나는 이 복음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원치 않았지만은 교회를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소리> 평생 신앙생활 했던 교회를 떠나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생 신앙 생활교회그곳의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고요또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데 교회를 떠나 나와서 이렇게 복음 속에 인도받는 부분들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언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오시면은 사실 바로 등록 받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수 있는 한돌려보냈습니다可能我是他回到自 그래서 한 분은 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뭐 그냥 쫓아보내도 우리는 안갑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와 죄종들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这样다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의 근거지를 떠나 나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어 뭔가의 이 결단과 갱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사근사근하게 반갑게 맞아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놀람> 늘 자리에 지정돼 <지정되어> 있거든요. <놀람> 처음 온 사람은 그게 누구 자리인 가 모르잖아요. 에谁的? <놀람>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다가 눈치 당해요. 如果坐的这个位置的时候就会被别人眼이쳐고왜내자리앉아 <놀람> 이런 식으로. 이어 <놀람> 이렇게 팔로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요. <놀람>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 분들이 복음 좋으니까 그냥 복음 듣는 게 힘이 되고 은혜 되니까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오늘까지 하나를 민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如此因福音太好了要福音所以依然在此引被神的我教中 ,因为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가치 그에 집중하는 주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주구나. 용주의 민주원 그런 자체的人.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무이니다 오늘 제목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고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고 누리는 삶입니다. <목소리> 이번 한주안이 제목 딱 붙잡고 나갔어요 어, 우리가 어,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우리 <목소리> 트들도 독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아무 책이나 사실 읽으면 안돼요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또 <목소리> 뮤지컬을 보기도 하고요또 <목소리>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근데그 <목소리> 모든 그때는은 작가의 생각과 사상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지이 부분에 작가의 이생각 어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뭐이데 <목소리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가죠. <목소리도>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감동된 말이 있었는데 그 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봤어요또 <목소리> 다른 사람은 영화를 보다 그게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그 영화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여러분 <목소리> 무슨 말입니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 외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어진 부분들이 빨리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보금으로 치유될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그 외의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눈까지 열려야 합니다 부 인더 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때 비로 소 우리에게 하나 와지는 것입니다. 이분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아, 이은 완전한 것이구나. 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분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결국은 복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와지게 돼있습니

不及时走向死亡看不到现实的饥渴所以呢因为饥渴随便吃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7,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거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돼 있어 <목소리>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어. 예수님은明可以到我喝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信的人他腹中就流出江河的水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에 대한 가치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간 바울 팀의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의 가치를 누렸던 바울 전도팀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전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인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아온다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 고통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고통은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들 자살하 쉽게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所以这痛苦的人容易自杀的原因是什么呢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他们以为就结束了데 과연 정말 끝나그 가정과 가문그후대 물려주는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지옥고 있는데 끝나는 겁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죽으면은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좋은 일 행해서 죽으면 다른 세계에 다른 것으로 또 태어난다고 해요. 아담死了之呢如果做很多好的事情的有另外的世界很好的 태어나고 서로 태어나고. 如果坏事的就出生狗或者牛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什윤회설이라 해요. 就是叫做그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고통의 시작과 원인은 성경에 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입人类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부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고통의 끝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고통과 저주의 문제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바뀔수 없어요. 인类的痛苦如果不改身份的候是不可能的 인간의 고통 당하는 것과 저주의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야지.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게 돼 있어요. 더통如果不改身份的不可能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결국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영원한 지옥을 만들었죠. 25장 40절의 중에서, 관, 죽을 때까지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을 방법이 무엇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데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하셨는데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했어요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 했어요그럼 3절의 말과 말씀하고 있습니까3节的话意这样讲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4절입니다 4절. 다참 읽어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 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다. 할렐루야. 이미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앞으로 그의 아들이 다윗의 일동으로 육신적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입니까? 영음 19장 30절 한마디로 말하면 영문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십0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어니다 그를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과 참된 왕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就是우리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就是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접받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게 매여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권도 후서 12장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에 갈수라고 할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도행후 12장當中 바울단의 문제. 아마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겠죠. 很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하게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부분서의 근데 그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감사하고 도리어 자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 그 문제와 어려움에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에 바울은 감사했다고 했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 줄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이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도리어 기뻐한다. 그래이서이 기뻐한다 했습니까? 무엇을 자랑한다 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했어. 여러분,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남에게 숨기기를 원해요 잘난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약한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가치에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늘 복음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들이 없어졌어요. <목소리도> 오늘 또그 이야기냐 나는 상사의 우리의 마음 상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들 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원고, 我能복음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죠 오늘 성경 1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만 읽었습니다앞부분에 보면은 이원에서 바울 팀이 복음을 전했습니다그게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반대했어요.

그리고 도시가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바울팀을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질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팀을 모욕하고 실제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에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실제 돌을 던졌습니다. 실제 돌을 던졌습니다. 这个地方来的人他们拿石头砸了保罗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에 내쳤습니다. 이死了이 그게 오늘 19절에 나와요. 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이이 바울에게 심각한 고통과 핍박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保은然有重的和逼迫但是保不害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인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은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 막혀지는 게아니에요不是有얼음이서 복음은 막혀지는 것이 아니에요죽은줄 알았던 바울은 보면은 이절2 1 절에 보면은 일어나. 성에두 배라는 을서에들어가서 어, 성에 복음을 전해서더 많은 제자를 삼게 되는 역사에이있습니다2 2 22절에 화음을보니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환령이 있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서시이 복음을 위령이될 것을 말했습니다. 에서 22절에 2을위해이이 있게 될 것을 말했어2음말했2 2절시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 할 것이라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했어 <목소리> 분명히 복음 증가하는 역사 속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장도들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2 3절다말씀 금식 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기도할 때내 안에 내삶 속에 나의 미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재창조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재창조의 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삼위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갈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在你们集中、集中以及做民族祷告的时候，神与你们相关的所有现在都在做工。这样惊人的属灵事实，为什么没有办法享受？ 우리가 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지금 성삼매하는 여러분 관계되는 장에 역사 하쉽다니까当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해보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게면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보 3장 팔째를 구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네. 8절에 그리스도는 하죠. 어느 정도로 발견했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네.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어 바울은 세상 지식 가장 높은 지식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했던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도 최고의 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왜 최고의 지식입니까? <laughs> 세상 지식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不是说, 우수, 세상 지식으로는 <laughs>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laughs>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간이 당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악한 사단을 꺾을 <끝끝을> 수가 없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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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재앙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모든 것 배설물이요. 내가 아직 모든 것들 을 버린다. 왜 주다로 왜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대 내가 가진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무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데 있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세상에 종되어 버려요. 진짜 모든 것들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누려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들어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본문当中就是 구절의 절에 보면 그냥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낫게 하셨다 했어요. 다 그건 데 결과가 어떻습니까什呢 루스드라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的人 그들이 이 나면서 못 겪게 된 사람이 일어난 부분을 놓고 아,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나마의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으로 온거아니냐했어요 看到人站起他就啊我拜的神就是巴拿巴是保吧루스드라 사람들이 숭기는 신인 제우스 신이 있었어. 스그 신이 바나바로 왔다는 사실 바나바가 그 신으로 알았고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로 바울이 헤르메스로 옮겨알았어요이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죠. 그래서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是他他回到神那 바울은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에 훼손되어지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교만하이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어.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악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동기가 그 속에 있지 않는가를 봐야 합니다我们看看是否我的动机也在里面여러분 복음가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福音的各位一切都是自由的 <목소리>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할수있는말이에요你们凡事都可以做 그런데 그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인가를. 보고 인도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지도신속적으로 응답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 안디아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에 대한 보고를 24절에서 28절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도 28절의 내용 강다주서 타 안디아 교회에 강수 타선 지속적으로 바울 팀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안디옥 교의 비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6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역과 함께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린 사역을 27절에 보고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인 응답을 누리는 삶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조선 신이 이미 我持蒙的祝福我只要享受就行 그런데 이미 하나님 자녀에 자녀 잔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就是我要心抱神的 그걸 가지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내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있어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있어 너희가 너희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하늘의 말씀이 기도 통해서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제자예요 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도로 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들 누리는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닿을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10편 119편 25절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과 수준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는 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될때 여러분 삶에 반드시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핵심 때. 여러분 소개된 영상을 보셨습니까? 영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지금 중요한 사역들 하고 있는 랩런 사역하고 있는 귀중한 자매가 나왔어요. 보기도 너무 애뜻 보여요看的신 근데 그 간증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 혹시 들었었습니까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핵심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주일 강단 메시 딱 하니까 일주일 딱 되더라는 거예요스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신의 방법이었어요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그 주간의 산업선교에 또 랩런 전도와

뭔제 툭툭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그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기도할 때보자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준 상관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장기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 主复 그리스도。 지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령. 그것 붙잡고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초대교1 4의 당강 그 초대교회 의 역사 속에 보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찾아 누리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속적으로 말씀 붙잡고 마음에 담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그런마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응답이기를 최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주대민 주원, 여러분,这一周发现福音的价值，在神赐的恩典当中，能够在你们脚步当中显出神的荣耀。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고 누리는 삶으로. 한 시대에 사람을 살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진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드리는 예배위에 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